선민수님. 네.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어제부터 눈이 아주 줄기차게 지금 와갖고 우리 평창은 눈 속에 폭 파묻혔습니다. 오늘 복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카타리나하고 바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표징.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 너 진짜 사랑한 내 네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표징을 들고 다니죠. 아,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돌아다녀갖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갖고 제가 다리 밑에서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표징이 나 진짜 어머니 아버지인지 그때 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친구끼리도 우정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라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표정이 필요 없어요, 표정이. 2017년 4월 10일에 87세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보면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이구나. 그냥 느끼고 믿습니다. 우정이 두터운 친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 전라도 어디는 뭐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가갖고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표징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보낸 표징이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만, 예수님. 제발 그만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아프리카 한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글라라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아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내가 농업대학 짓는 데 쓰시라고 봉헌하시고 지금 또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도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에 또 자원봉사하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뭐 하느님이 표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숨결 안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기적같이 땅을 3,000헥타르, 정확히 3,26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00만평 땅을 받게 됐고 등기까지 내게 됐죠. 또 거기에 신학교까지 아마 올 8월 1일 날 축복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느님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오늘 참 일독서도 이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일, 풀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느님은 제 인생을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정말 나 환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하고 연관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우리는 닻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정말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어. 내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고귀해진 거죠. 하느님 안 믿었다면은 아마 지금 내 꼬라지가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귀해진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정말 가난해.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볼품없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돈이 많다가 보면요.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해 보면 막 형제들끼리 그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막 싸워갖고 시들어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다 내놓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사람도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 시들어 버리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지만 비천해졌음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뭐 복음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독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니네들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정말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딱 돼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두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이제 제가 내일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220분하고 떠납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갈 건데 아마 거기가 카이사르라는 동네 그쪽이 이
시나고개 회당이 많았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카파르나움 쪽이나 더 반대쪽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합니다. 벌써 저는 일곱 번째 도보 성지순례를 가는 중입니다. 나자렛에서 갈릴리아 호수까지 총 65km고 예루살렘을 걷다고 보면 총 100km 정도를 걷습니다. 버스 타고 안 다니고 걷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갈릴리아 호수를 걷다 보면 카파르나움을 걷다 보면은 나자렛을 걷다 보면 가나를 걷다 보면 또 다볼산 있는 데를 이렇게 걷다가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께서 제 옆에 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냥 걷다 보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향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죠.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표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평창만 해도 확진 환자가 지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평창 분들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다고 안 걸리고 이스라엘 돌아다닌다고 걸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마 그 코로나 확진이 없어서 전부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전 순례자들이 그래서 약간 저도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뭐 진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걸릴 수도 있죠. 이제 우리도 조금 조심하면서 아마 우리는 근데 우리끼리 거의 걷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뭐 한국 분들이 안 오시고 미국의 우리 가톨릭 교우, 한인 교우들이 한 200분 오시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미국 그 땅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독감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14,000명이래.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독감으로 7,000명까지 됐는데 그 한 달 사이에 7,000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14,000명이 지금 독감으로 걸려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지금 여러 차례 도보 성지순례를 갔는데 재작년인가 이스라엘이 총 쏘고 막 팔레스타인인들하고 막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순례를 다녔어요. 기관총 소리를 들으면서 순례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말라리아가 무서워서 제가 잠비아에 안 다녔다면 잠비아에 신학교 지어서 축복할 일도 없겠죠. 여러분들 기도 중 혹시 저와 우리 순례자들이 걱정되고 기억이 나신다면 묵주기도 한번 꼭 바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때도 생태마을을 한 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피정 취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정을 아직 그 코로나19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비, 디,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의 디 해갖고 코비드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19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취소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도대체 2주 전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말로 치사율이 있는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방어하고 있는지 그때는 좀 약간 정보가 없어서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방어력이 탄탄하다고 믿기 때문에 3월부터 피정을 재개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개인 피정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태마을에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찜질방.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7도가 넘어가면은 그냥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40도 되는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아마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을 겁니다. 식당에서 조미료 전혀 치지 않은 맛난 음식도 드시고 좀 이 복잡한 혼란스러운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쉬시기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홍보를 드리자면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 7일 동안 가톨릭 상담 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3급 교육 수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급 자격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박 신부님의 영성 상담 피정이 여름 휴가 때 계속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요즘 유튜브에 신부님 계속 그 상담 피정할 때 강의하는 내용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3월부터도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아마 밑으로 신부님 피정 일정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신청하셔서 많이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피정 팀도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뭐 제가 잠깐 들러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 저 강의할 때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갖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 좀 말을 해야 돼.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사람 미쳐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기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교수 사라지고 사람께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세계 정세도 그렇지만은 우리 삶도 그래요. 서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민 신부님은 상담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받으셨고 수원 가톨릭 대학 이번 학기부터는 상담 강의 대학원생들한테 상담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주시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원주교구 67대신 신부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아 그렇게 좋은 신부님 빨리 이 상담 자격증들 많이 따갖고 상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상담 자격증을 늦게 따셔갖고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마귀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뭐 이 조암성당에는 옛날에 마귀 막 하났을 때는 그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신부님한테 빠떼로스데리라고 라틴어로 주의 기도도 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그런 얘기 참 이렇게 모아서 들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19을 한번 겪으면 19은 2019년에 발생됐다고 해서 코로나19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전 지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를 거의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시대에 흐르는 표징이 있습니다. 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표징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 위험하다. 말을 못하게 하는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 말을. 그 다음에 그 14억을 한 명이 통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당도 5천명 본당을 본당 신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고 나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주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면은 그 교구는 문제가 많은 교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매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만 명이 사는 도시를 우한 얘기합니다. 통제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도시라는 곳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도 들어와야 되고 식량도 들어와야 되고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천만 명을 딱 한 도시에 가둬놓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 안은 지옥이에요. 굳이 뭐 유튜브 안 봐도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뮈의 페스트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지옥인지 1346년부터 1353년 이게 8년?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7년 동안. 지금 우리 요 코로나 19은 지금 두 달, 이제 세 달째 접어드는 거예요. 세 달째 접어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내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700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10일 동안 배 안에 가둬놓는 일은 대참사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오늘 3,700명 중에 몇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냐면 454명이 걸렸어요. 454명. 아니 그 저도 크루즈 여행을 많이 다녔죠. 젊었을 때 진짜 혼자 폼 쓴다고 그냥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본도 사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 뭐 14층, 15층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배 창가 쪽 그러니까 이 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반, 못 볼 수 있는 거 반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좁아요, 복도가. 그 좁은 복도에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우리 경당 한 반만 할 건데 더 조그만 건 이것도 안 되는데 10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올림픽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는 거죠. 배에서 아예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못 내리게 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죠. 빨리 내리게 해갖고 이 병원이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 다 독방을 써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작년 7월 4일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도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힘, 저력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잡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우리는 망했다. 일본하고 하면 뭐 10년 이상이 걸려도 이거를 개발한 그 폴리이미드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브라소소. 이거 우리 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다. 15년 걸릴 거다. 뭐 생 난리를 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해결했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힘을 몰랐던 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의 그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19년도에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는 감춘다고, 덮는다고, 이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잠비아 그거 하는 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통장 사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감춘다고 되는 일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뭐 제가 원래는 한 네 번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네 번에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총 14회 또 아 일본이라는 건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왜 저런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면은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강의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또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쭉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와 전염병인가?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는데 그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서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것만 딱 그 유튜브 제목으로 뜨면은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에는 광고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조회가 그게 뭐 30만에 막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30만 명 되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죠. 너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0번까지 그리고 참 우리 뭐 지금 정부를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는 누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몰라갖고 전국이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5번 확진자가 어디 어디를 지나갔다. 그럼 거기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확진자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UN에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여기 시스템에 연락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쳐갖고 내보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UN에서. 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비행기 경납고에 그 사람을 500명, 300명 그냥 한꺼번에 쓸어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다 집에 가라고 그래.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다 집에 가라고. 열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너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되잖아요. 그리고 진천 아산에 우한에서 우리 이렇게 300명 걸쳐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민들 다 독방에서 14일까지 확인해갖고 확진자 찾아내갖고 다시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머물면 머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도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날 때도 막 그렇게 플랜카드에 써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이천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천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천 쌀도 좀 사 먹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달러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가도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 와!